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조셉 R.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질서를 내세우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과 치유,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제46대 대통령 취임식.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존 로버트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낭독합니다. 취임 선서를 끝마치자 바이든 대통령은 영부인 질 여사와 깊은 포옹을 나누며 환한 표정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좌중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취임식이 열린 장소는 연방의회 의사당. 불과 2주 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취임 선서를 통해 짓밟힌 민주주의 복원 의지를 역설한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절실히 강조한 메시지는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모아 치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Today,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극단주의와 테러, 백인 우월주의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범을 보이는 힘으로 세계를 이끌겠다며 동맹 관계의 복원도 약속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결별을 선언한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설 도중 코로나19로 사망한 40만여 명의 국민을 기리자며 묵념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테러 우려까지 겹치며 이번 취임식은 2만 5천여 명의 주방위군 보호 아래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입상과 함께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순탄치 않았던 정권 인수 그리고 의사당 난임 사태까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치유 그리고 복원을 통해 굳건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 보건 기구 WHO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지체 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실현할 주요 아젠다들을 알아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행정부 내각을 구성할 주요 인사들 지명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제46대 미 합중국 대통령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의회 내각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최우선 순위로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취임 첫날인 오늘 지체 없이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던 세계보건기구 WHO 복귀 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지우고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수순입니다. 그 밖에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마스크 의무와 행정명령도 단행합니다. 앞으로 100일간 백악관과 의회를 포함해 연방기관 건물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이 역시 앞서 마스크 쓰기를 꺼려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단행했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도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가했던 키스톤 송유관 공사도 취소시켰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1100마일 길이의 송유관 건설 사업은 현재 300마일 길이까지 완성됐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전격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새 행정부 공보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모두 15개에서 17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장 큰 업적으로 삼았던 국경 장벽 건설도 중지시킬 것이 확실시되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설치된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글로벌 보건안보와 바이오 디펜스 위원회를 재설치하는 것도 취임 직후 행정명령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세입자들의 퇴거와 주택 소유자들의 차압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3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지난해 실시된 연방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서류미비자들을 포함시키지 말도록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철회시킬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할 여러 공약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 서류미비자 사면을 포함한 포괄이민개혁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신속한 추진을 강조해온 만큼 조기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의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을 통해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할 계획인데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5년 기간의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의 기회도 열립니다. 23만 명에 달하는 한인 불법 이민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들에게는 보다 파격적인 이민 개혁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방 위기까지 내몰렸던 이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즉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입국 자체는 불법으로 이루어졌지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납세한 자들에게 공정한 이민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이민 개혁이 추진될 경우 미입국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불법 체류자 구제안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신청까지 5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얼어붙은 경제난 해소도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3차 추가 경기 부양안 통과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얼어붙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금 지급을 확대하고 추가 실업수당 지급도 늘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해소를 위해 백신 확보와 접종을 가속화하고 결국 고용 안정성을 높여 경제 정상화를 이룬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신임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던 행정부와 정반대의 성격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백악관을 포함한 연방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은 전임 행정부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로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을 떠나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물러난 전임 대통령의 향후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전 백악관을 떠나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환송 행사를 갖고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always fight for you. I will be watching, I will be listening, and I will tell you that the future of this country has never been better.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 자신의 성과를 연설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I wish the new administration great luck and great success. I think they'll have great success. They have the foundation to do something really spectacular.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 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와 의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선 불복의 연장선에서 4년 후 재도전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All of the people that we worked with to put this miracle together. So, have a good life. We will see you soo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탄핵에 직면합니다. 공화당 실세인 맥코넬 마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등을 돌려 탄핵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비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순간 73명을 사면하고 70명을 감형하는 대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후원자인 사업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언론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면서 유사시 핵무기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핵가방이 직접 전달되지 않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가방을 가져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핵가방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 전통을 모두 무시했지만 하나는 지켰습니다. 전통을 지킨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편지를 남기는 전통도 없을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편지를 남겼지만 백악관은 편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올해로 59회째를 맞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역대로 가장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일반인들의 참석도 제한됐고 취임식장 참석자도 1,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됐는데요. 하지만 행사 자체는 역대 어떤 취임식보다 인상 깊은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진행된 취임식. 미국 국가를 부른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한 팔을 녹여낼 정도의 열창으로 코로나로 위축됐던 취임식 현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풍성한 붉은색 드레스와 가슴에 단 비둘기 모양의 브로치도 화제를 낳았습니다. 축가는 또 다른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로페즈가 꾸몄습니다. 아름다운 미국과 이 땅은 여러분의 땅이라는 노랫말로 감동을 선사한 로페즈는 공연 도중 스페인어로 모두에게 정의를 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컨트리 음악 레전드인 가스 브룩스가 잔잔하게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모두에게 평화와 화합을 선사했습니다. 축신 앙송은 LA 출신의 22살의 흑인 시인 어맨다 고먼이 맡았습니다. 언어 장애 극복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고먼은 미국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를 바라는 내용으로 잔잔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날 취임 행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비록 정권을 내줬지만 펜스 전 부통령과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등도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전통을 지켰습니다. 취임 행사가 끝나고 주요 참석자들은 서로 환담을 나눴습니다. 비록 뜨겁게 안을 수도 악수를 할 수도 없었지만 새로운 미국의 희망을 기대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에 띌 정도의 감소세로 보긴 힘들지만 조금씩 백신 접종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카운티 내 일반 병실 입원 환자 수가 7,25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보다 69명이 줄어든 것으로 2주 전 8,000명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7,000명대로 내려온 입원 환자 수는 이제 6,000명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500개에 달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현재 1,693명을 기록해 어느 정도 수용 여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병원 수용 숫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연말 연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만큼 다시 수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메가밀리언스 복권이 추첨 결과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당첨금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추첨에서 6자리를 모두 맞춘 티켓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가 넘버를 제외하고 5자리를 맞춘 2등 티켓은 모두 10장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억 6,500만 달러였던 당첨 금액은 이제 9억 7천만 달러까지 올랐는데
복권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오는 금요일 추첨까지는 총 당첨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37번째 추첨은 오는 금요일 8시에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공식 트위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등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와 즉각적인 구호활동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앨런 전 연준 의장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무증세 재정 확대 기조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앨런 지명자는 최저점의 금리로 정부 부채가 늘어도 경기 부양에 대범하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의 참모와 지인들에게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당 창당을 구상 중입니다. 신당 명칭은 애국당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을 폭파하겠다는 위협이 가해져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연방의회 옆으로 보안요원이 검색했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1분 월로우브록 1마일도 안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캄튼 지역 동남부 지점으로 LA 한인타운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